오늘은 저희가 또 야외로 간만에 나왔는데 뭐예요? 날씨가 너무 더워요. 날씨가 이렇게 더울 때 꼭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잠깐만요. 저 무슨 소리 들리는데? 이번 적은 부야스. 부야스. 이거 하려고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들 쿠션 좋아하세요? 그렇죠. 뭐가 그쵸예요?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몰라겠어. 저 어색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부야스 곱창을 먹으러 왔고 엄청 곱창 중에서 유명한 집이야 여기. 네. 그렇고 한번 가봅시다. 먹어보고 얘기를 합시다. 네? 저 먹으면 이런 말이 나온대요. 네. 부야스. 감사합니다. 깊해. 올라갑시다. 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도 여기 합시다. 핫도그 TV의 각자 먹방. 민망스. 사실 오늘 부야스 곱창을 왜 오게 됐냐면 사장님이 여기 와서 먹으라고. 안 먹으면 협박을 하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부야스 곱창을 이렇게 반 강제로 오게 되었는데 그냥 곱창만 시원하게 먹으면 돼요? 오늘의 컨텐츠 야채 곱창 대 야채 야채. 야채 곱창 대 야채 야채. 야채 야채가 뭐예요? 한 명은 오늘 고백 곱도 구경 못하는 거구만. 이렇게 멀리까지 와갖고 야채만 처먹고 가라는 얘기죠? 누가 야채를 먹고 누가 곱창을 먹고 어떻게 정해요? 아까 무슨 얘기라고 했어? 부야스요. 지하철 게임으로 오케이 갑시다. 지하철 오라 왕십리 군자 행당 마장 하나 둘 광운 답십리 상십리 광납 상십리 오른 당신 옷은 아니야. 종재열이 야채 곱창 이쪽이 야채 야채. 자 봅시다. 그럼 첫 번째 음식 주세요. 야채 야채요? 야채 야채. 곱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네. 되게 신선한 비주얼이다. 양념이랑 밥만 비벼먹으면 되니까. 이건 야채 곱창. 혹시 밥도 좀 주실 수 있어요? 원래 여기는 중국밥 먹어야 돼. 그래? 안 와봤어? 그래? 곱창? 안 와봤네. 안 와봤네. 주먹밥 없네. 곱창 집에 주먹밥이 없어. 곱창 안 와보신 분? 네. 전 진짜 안 와봤거든요 옛날에. 곱창은 왕십리 곱창이죠? 일단 양념 맛만 제가 한번 볼게요 슬쩍. 근데 거긴 당면도 없어. 왜 당면도 빼주셨지? 짜 짜. 짜. 오 근데 맛있다. 오 야 진짜 맛있다. 짭짤하니 곱창은 냄새가 안 나야 되거든요. 냄새가 안 나. 곱창은 안 들어. 곱창이 없거든요. 곱창이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소주에 야채 곱창 다 안 먹거든요. 하는 거는 약간 그 특유의 약간 누린데 랄까 곱창에 이런 게 나는데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약간 깔끔한 느낌? 냄새가 안 나요? 맛있다. 나 곱창 먹으려고 먹어야 된다. 잘 보이나? 맛있어? 잡내가 하나도 안 나는 것 같아. 야채 잡내를 잡기 위해서 소스가 되게 중요해. 이건 잡은 거네요 그러면? 완벽하게 잡을 순 없지만 조금 더 냄새를 어떻게 잡아요? 손으로 잡아요? 저희는 이거 영상 어떤 협박도 요구도 받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진짜 제가 부야스 곱창 평소에 좋아해서 온 거거든요. 네. 지나가다 마침 부야스 여기 있길래 내렸어요. 열차철 타고 찍고 들어온 거라서. 다음 주 넘어갈까요? 네, 다음 주 갑시다. 다음 음식 주세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로 저희를 오라고 제안을 해주신 우리 대표님이랑 같이 토크를 한번 슬쩍 해볼게요.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야스 곱창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 꿈나무인 정찬영이라고 합니다. 막 진짜 나쁜 걸로 돈 번 게 아니고 예, 그렇게 엄청... 오해를 많이 하시지만 예. 네. 오해도 안 해요. 태그야! 그 던지자 여기서. 사람들이 농담이고 시청자들한테 네. 뭐 채널 홍보나 부야스 곱창 홍보나 저희 부야스 곱창은 어떠한 이슈로 이렇게 갑자기 뜬 곳이 아니고 지금 벌써 7년이나 된 그런 이슈? 식당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7년 동안 가게를 오랫동안 해왔던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어떠한 이슈로 해서 딱 끊길 것 같은데 부야스 곱창의 뜻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야스 곱창은 부들부들 야들야들 습의 줄임말입니다. 부들부들 야들야들 습? 네, 아주 토종적인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맛도 중요하지만 그냥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억을 선물해주는 그런 가게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좋은 기억 받았으니까 돈 안 내고 가도 된다고 하면 괜찮아요? 네, 맞짱 뜨던가. 아, 맞짱을 한번 뜨면? 자, 다음 음식.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음식 주세요. 와, 뭐야? 와. 아, 이거 너무 차이 나는데 여기 양파랑 마늘밖에 없는데. 핫도그 TV 보고 왔다고 하면은 뭐 있어요? 아, 그럼요. 핫도그 TV 보고 왔다고 하면은 이거를 그냥 드릴게요. 오, 진짜로요? 네. 콘치즈, 콘치즈? 치즈. 네, 치즈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VS 구청 오시면 핫도그 TV 봤다고 그냥 우겨버리세요. 옆 테이블에도 말해주고 핫도그 TV 봤다고. 그러지 마. 알겠어요, 알겠어요. 한 거 먹고 살자. 알겠어요.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네, 바로 먹어도 돼요. 우리 거는 바로 먹어도 돼요. 익힌 마늘이에요? 네네, 한 번 다 초벌된 거라서. 아, 마늘 초벌구이라는구나. 네. 와, 맛있다. 마늘 향이 많이 나는데? 그래? 난 진짜 마늘 향만 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많이 먹어. 와, 야, 치즈가 대박이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기를 안 먹어본 사람들이 왕십리 곱창이야. 와, 한 입만 갑시다. 진짜 맛있어. 그래? 한 입만 먹을 수 있어요, 여기서 뽑아서. 아, 대표님 한번 뽑으시죠. 네, 한번 뽑으시죠. 한 입만 안 할래는 안 한다고 했고. 이게 뭐야? 이건 못 쓰는 거예요. 꽝! 이제 제가 뽑을게요. 못 먹는 거야? 네. 왜 이런 걸 만든 거야? 아니, 왜 뽑아요? 같이 먹는 이건 거죠? 이건 이분, 이건 나. 와. 아, 아니요, 한 입만 먹을게요. 나도 한 번만. 어? 저를 줄지 대표님이 둘지 선택하세요. 그래, 저는 제 사회생활 할 줄 아는데. 그럼요. 야, 이 마늘 너무 맛있겠다. 이거 같이 먹으면 상대방 먹여주시니까 정제를 주는 거야. 저지 먹으려고 이러고 있었는데. 같이 굶어야 되니까. 형도 한번 마늘 쌈 드셔야죠. 저요? 다이어트 하고 있다면서요. 네. 네. 진짜 나가는 길에 사람 되겠어. 사람 되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게임에 졌으면은 계속 안 좋은 것만 먹어요. 그렇죠. 아, 다니나 다니고. 재밌어요, 영상으로 보면. 아, 영상을 몇 개 봤죠, 당연히 나중에. 최근에 보신 게 뭔데요? 최근에 그 뭐지? 어떻게 당하신 거 아니, 세 개를 봤어, 세 개를. 내가 이거를 나온다라는 걸 알고. 아, 네. 넘어갑시다. 자막 넣어주세요. 세 개 봤다고. 세 개를 이제 봤다고. 네, 네. 다음 시간 저희끼리 찍으면 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바 이렇게. 유바가 뭐죠? 유튜브 바이바이. 아니야. 유바. 와. 뭐야? 야, 그 냄새 매운데? 청양곱창 대 청양고추. 네. 청양. 솔직히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마늘 발라 먹으면. 이게 제일 맛있겠다. 그때까지 먹었던 것 중에 고추맛 좋아하는 사람 이거 좋아하겠다. 싹 보니까 그럴 것 같아. 매워. 아, 좀 매콤하네. 고추맛이 확 나긴 하다. 아, 네, 좀 이렇게 멀리까지 와가지고 이것만 먹고 가는 건 조금 그것만 했어, 그것만 했어. 너무 한 처사한 것 같아서. 그러면은 소심 바로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이게 곱창집이 영 인테리어도 별로고 이게 사람 밥 먹으러 하는 건지 무서워를 하는 건지 뭐 모르겠네. 인테리어가 사람 밥 먹으러 하는 건지. 인정. 한 입만 아니야, 한 입만. 한 입만 드셔야 돼요? 한 입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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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야! 한 입만. 이거 엄청 없어, 그럼. 선생님 피디하신 거 피디지? 제가. 피디야, 같이 오래 살아. 자, 갈게요. 자, 마지막 볶음밥. 자, 볶음밥! 곱창 마지막에 꼭 볶음밥을 먹어줘야 돼. 그럼. 참기름이 좀 들어갔네, 딱 보니까. 그래? 볶음밥 할 때 참기름을 좀 넣었어. 그죠? 딱 보면 알잖아. 와, 그냥 화장실이. 와, 많이 먹어가지고. 진짜 담백하다. 뽀안지고 여태까지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어. 매번 갱신되는 것 같아요. 유바. 어떠한 부탁이나 협박과 네. 어떤 압박 없이 네. 편안하게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는데 솔직하게 리뷰해봤는데 부탁까지 장난을 좀 쳤지만 곱창집이 잘 되는 이유가 있어. 곱창집은 한 번 오는데 계속 오게 된단 말이야. 사실 홍보할 필요도 없어. 워낙 잘 되는 집이고 유명한 집이라서. 그러게, 홍보하지 말자.
곱창을 젊게 만들었다는 느낌? 그러니까 곱창을 못 먹는 사람들이 와서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곱창 앞으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필이 왔어. 근데 웬만하면 홍대점을 좀 오지 마시고 퇴근 형이 있으니까 피해가지고 다른 형이 있는 데로 여기서 갖추시다. 저희 촬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프레스 곱창 대표님한테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 먹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퇴근 형은 퇴근하셨거든요. 조금 편하게 할까요 이제? 와 씨, 곱창 맛있는 거 이런? 아직 안 가셨네.